시동 걸릴 때 그건 원래 그게 아니고요. 아까 흙기가 청소해 지나고 그 약을 뿌렸어요. 아. 그게 이제 빨리 들어가고 나면 끝납니다. 예. 인자는 상관없어요. 흙기가 쓰러뜨려볼 청소해 지느라고. 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십시오. 스타트 보시고 또 우회전 하시고 운행은 평상시에 사장님 하시던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테스트는 신호 걸렸잖아요. 쓸 때 십시오. 바꿔 있으면 안 돼, 사장님. 이렇게 신호가 걸리면 SL벨이 떼세요. 네. 보십시오. 여기까지 계속 밀고 와버리잖아요. 네. 예. 에피2000은 무조건 언덕길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네. RPM도 훨씬 더 쓸 겁니다. 엑셀도 거의 안 밟으셨죠? 네, 약간 밟았어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변합니다. 자, 끝에서 우회전 하시고 네, 미리 떼십시오, 사장님. 엑셀을 여기서 우회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도 계속 밀고 와요. 길인데 많이 보셨겠죠? 아, 힘은 좋네요. 좋아지죠. 사장님 S를 뛰시고 미리 습관대로 밟고 계시는 거야 지금. 계속 신호가 걸려 있는데, 그죠, 사장님? 보세요, 이렇게 밀고 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항상 하셔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연비도 많이 아낍니다, 사장님. 지금까지는 차가 안 나갔으니까 습관대로 밟으신 거예요. 여기 뭐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항상 미리 떼시고 신호 걸렸으면. 보세요, 엄청 밀잖아요. 엄청 밀잖아요, 차. 그 이따가 대구 가시는 길에 그 남원 그 지리산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보시면 확실히 갈 겁니다. 자, 거창 있는데 올라간다. 네. 언덕길하고 이게 대구 강주간 고속도로가 연비가 가장 안 좋은 고속도로 중에 하나예요. 워낙 산길이 많아갖고. 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저기 좌회전 하십시오. 학습이 좀 돼야 되나요? 학습은 계속 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오늘 고속도로 타시면 고속도로 다니는 학습을 하고요. 네. 새로운 환경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프리미엄은 학습이 약간 느립니다. 네, 여기서 좌회전하고 언덕길. 네, 언덕길 한번. 아까 엔진 공명을 말씀하셨죠? 네. RPM 올라갈 때, 언덕길 올라갈 때. 오늘 RPM도 한번 봐보시고요. RPM도 사장님 2800 이상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2000도 안 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속도 60에. 왼쪽으로 전용도로 타셔가지고 고속경도 해보시고. 예, 계속 지시하시면 됩니다. 예, 카메라 없으니까요. 밟으셔도 되고. 아, RPM이 확실히 적게 올라가네.
그럼요, 사장님. 80에서 1500도 안 올라가. 그렇죠. 100km 달려도 0.4에서 멈출 겁니다, 아마. 와, 100km 늦어. 그렇죠. 예, 예. 지금 여기 오르막이어서 약간 더 쓰는 거예요. 평지면 1400 밖에 안 써요, 사장님. 지금 아까 엔진 공명 온도 없었죠? 네. 언덕길 올라오실 때, 그죠? 네. 다 바뀐다니까요. 아,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좋아지죠? 더 제거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순간을, 오늘 지금 방금 장착하셨잖아요? 어, 2000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90km. 예. 네. 되는데도. 지금 이 순간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항상 2000m로 가는구나. 예. 네. 힘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아까 올 때만 또 틀리네. 그렇죠. 힘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차 타봐요, 사장님. 이차 타봐. 야, 100km인데도 2000 안 넘어.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엑셀 떼버리시고. 네, 오른쪽으로 빠지십시오. 엑셀 떼도 밀고 갑니다. 계속 이렇게. 여기 오르막인데요. 내가 보니까 차고도 남습니다. 상님아, 속도 100을 밟으셔가지고, 원래 한 80 정도 밟아갖고 여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예, 보세요. 이렇게 S를 띄고도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고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밀고 올라가 보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야, RPM이 완전 안전하네. 힘은 좋은데. 힘은 좋은데 RPM 많이 안 써. RPM이. 또 좌회전. 이어가. 맞아요, 사장님, 이제. 저기 저 차량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는데 이제 학생으로 바뀌셨습니까? 아, 이게 예, 역시 RPM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예, 많이 나고 힘 차이도 많이 나고 여사님 연비 차이도 많이 나실 거고요. 거의 지금 이 정도면 엔진이 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나야 돼. LP 차는 나야 돼 무조건. 엑셀도 많이 안 밟으실 거예요. 아, 그죠? 네, 안 밟았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 피로도가 많이 없어져요, 상규. 장거리 운행을 하셔도. 90km인데도 뭐 1500도 안 올라가지. 네. 조용해지게 잘 나가네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못 믿으셨어요, 사장님. 야, 100km도 2000 안 올라가. 2000, 1500이 안 써요, 사장님. 지금 여기 오르막이라 지금 1500을 약간 쓰는 거예요. 2000m 나와요. 예. 평길이면 100km 밟으셔도 1500도 안 씁니다. 지금 100km거든요. 예, 여기 지금 오르막이라서 그래. 예, 오르막에서 좀 더 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엑셀 떼버리십시오. 받지 마세요, 사장님. 네, 엑셀 띄고 가십시오, 그냥. 탄력 조정, 탄력 조정. 탄력이 기가 막히잖아, 사장님. 속도가 더 붙어버려. 네. 속도가 더 붙어버려. 자,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을 달면 이렇게 바뀝니다. 차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저기서 우회전 하시고요, 사장님. 계속 밀고 와요. 아무튼 엑셀 조절을 앞으로 잘 하십시오.
지하수산 가자는 상이 네. 엑셀에서 발만 뜨고 다녀요 그냥. 그래도 10km로 다녀요. 그러면 그 순간은 기름이 안 묻는 겁니다. 아 힘은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아까보다 처음보다 또 더 좋아져요. 좋아지는 예, 이쪽으로 다시 이게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을 하면 그걸 학습하게 되면 거기서 업그레이드해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 하시고요. 이 차는 아직 이 제품을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안 타봤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학습을 하게 되고 예. 그런 학습을 하는 거지 이 제품이 뭐 다른 뭔가 다른 걸 읽어가지고 차 막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 유지가 되나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이 차를 170, 180 아직 한 번도 안 밟아보셨어요. 네. 그럼 170, 180 밟아줘요. 그럼 얘가 그걸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이 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 나가시면 한번 밟아주어도 좋습니다. 직진, 끝까지 직진이에요. 헷갈리시죠? 많이 헷갈려요, 이거 혹시. 끝까지 가세요. 예, 고속도로 나가시면 한번 밟아주셔야 상이 한 10분 정도라도 밟아주시면 예, 얘들이 학습을 충분히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얼마 정도 밟아야 됩니까? 사장님 뭐 편하신 대로 한번 밟아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200까지도 밟고 막 그러시던데. 여기다 살짝 오르막성인데요. 엑셀을 거의 그냥 안 밟으실 겁니다. 아 힘을 하셨네. 그럼요. 완전 바뀌어버리죠. 여기다가 3800cc 그랜저 아니 저 제네시스 뭐 스위 펠리세이드 뭐 이런 큰 차들 또 달아도요. 힘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에쿠스 5000cc 달아도 뭐 힘 차이가 확실히 나버립니다. 아무리 그 차는 그 차가 100이라니 커도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네. 그쵸. 처음보다 나올 때보다 더 좋아져. 내일은 더 좋아져요, 사장님. 제가 대구 가서 우회자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주십시오. 그 느낌을 한번. 네. 기름도 나가시면서 가득 그 풀로 채워서 가세요. 게이지 떨어지는 게 사장님 한가 떨어지는 게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구 가면 한 90km 이상 탈 겁니다. 게이지 한 칸으로. 예, 한 칸 정도. 예,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저 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좀 오셨을 때만 해도 그냥 안 믿으시더만. 사무실 좀 더 할게 있어요. 예. 예.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사장님, 저도 도착했거든요. 괜찮아요? 도착하셨어요? 예, 그, 네. 아까 처음에는 나올 때는 그렇게 체감을 네. 확실하게 이래 못했는데. 예, 네, 막 나가실 때? 예, 지금 네. 오면서 아까 시운전할 때는 그렇게 완전히 100% 못 느꼈거든요. 네. 이제 이쪽 오면서,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네. 완전 신세계, 신세계. 와, 이게. 예. 투어를 하는데. 예.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게 이제 좀 엑셀라다를 약간 더 밟고 이, 예. 이 킥다운이 팍 걸리면서 진동이 탁 치면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킥다운이 약간 걸려도 거의 뭐 좀 굉장히 부드럽게 걸려버리고 그렇죠. 아예 감이 예. 많이 없어요. 탁 걸리는 경우. 예. 차고 나가는 것도 힘이 굉장히 좋아요. 예, 차가 굉장히 예. 가볍다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 예, 쭉쭉 빠져버리고 그리고 예. 이제 그 탄력도 지금 몰라 이게 지금 그 저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라이닝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 자 그냥 쫙 빠져버리니까. 예예. 예. 예, 하여튼 뭐 예. 그냥 만족합니다. 아니 사장님 처음에 오셔갖고 그렇게 못 믿어 하시더만. 예.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연비도 보니까. 예, 그렇죠. 연비가 거기서 예. 이제 가스를 거의 만땅을 채워서 왔거든요. 예예예. 반은 한 20% 정도는 그렇죠. 더 지게 됐고 그리고 예. 모바일을 쳐도 예. 힘이 좋아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엑셀에다가도 예. 약간만 밟아도 그렇죠. 막 치고 나가버려요. 맞습니다.
별, 별 저는 10개 드릴게요. 별 10개. 아, 고맙습니다. 안지 다 느끼셔버렸네. 예, 네, 훨씬 느끼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 네, 고맙고요. 네. 그, 또, 이제, 그, 신제품 출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돈 들어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